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채널K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 있기는 해요. 현재 시각에서는 다시 양시장의 지수 거의 장중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선물도 장중에 반등했다가 현재는 또다시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만 최근 오늘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고 그 안에서 지수들도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걸 끌어왔던 힘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크로엣지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이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만스닥이라고 하죠. 그렇죠. 포인트대를 넘어섰고, 네. 간밤에는 9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힘이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사실 뭐 하루 이틀 쉬어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그렇죠. 하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그 안에서의 주도 업종,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언택트라고 하는 그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예, 또는 뭐 쉽게 말해서 팡 맞아요. 주식이죠. 네. 이런. 그것들이 이제 다 언택트 문화와 또 관련이 그렇죠. 있는 것들이다 보니 예. 워낙 그 트렌드를 타고 함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볼까요? 역시 이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꿨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그 소위 구세대 경제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새로운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한마디의 키워드가 바로 언택트겠죠. 뭐 시장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새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할 정도로 과거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과 살이 부대끼고 그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있던 그런 세대를 좀 앞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겠습니다만 소위 경제적으로 본다면 역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집에 앉아서 인터넷과 모바일 폰과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과 개인의 단절된 이런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미국의 경우에 FANG으로 대표되는 주식들 예컨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종목들이 주가를 선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소위 미국 주식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소위 펀 관련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근데 그 미국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순위를 본다면 네네.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최근에 뜨고 있는 그 테슬라이긴 합니다만은 아래로 보잉 이제 혹시 그동안 주가 많이 쌌으니까 그렇죠. 좀 이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또는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부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렉션 대비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나 ETF를 말하는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 볼레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이제 변동성 ETF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ETF 관련 투자를 제외한다면 역시 그 펀 관련 주식들의 매수가 사람 확실하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차트를 보신다면 네. 상당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연중 최고치가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 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연중 최고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은 이전 그 코로나 이전의 고점은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적으로 네. 뚜렷한 상승세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마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과거에 아마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집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로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기대감을 주가도 앞서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스닥 지수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네이버 카카오죠.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죠. 예. 어제 오늘은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가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시총 상위에 다 진입을 그렇습니다. 해버렸고.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고퍼주라고 이제 또 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어디까지 예. 이어질 것인지, 지금까지 끌어온 동력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체크를 해야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고퍼주라는 측면에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과연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넷플릭스는 고퍼주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고퍼주죠. 좀 이따가 제가 차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연초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 근데 소위 신경제를 이어가는 대표 주식들의 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근데 네이버의 퍼가 높다 또는 카카오의 퍼가 높다 그래서 그것이 주가가 좀 높다라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그 섣부른 판단이 아닌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종목들을 본다면 네. 네이버 1분기의 경우에 실적 뭐 그런 대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광고로 다소 부진하긴 하였습니다만 반면에 쇼핑 쪽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버 페이라든지 또는 쇼핑 쪽의 광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분기 거래액이 한 5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매출액이 이미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에는 역시 카카오도 코로나 영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컨대 포털 부분에는 약간의 부진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소위 카카오톡이라는 톡 비즈니스 또는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그 모빌리티 쪽에 계속적으로 영업이 성장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앞으로도 신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위 주도주로서의 성격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을 가둔 효과를 좀 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게 앞으로에 예. 대한 기대도 이제 상승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가 위치가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그에 대한 부담만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 예, 예. 앞서 이제 주요 기업들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퍼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만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숫자로 잠깐만 그거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럴까요? 예. 2월 21일 코로나가 완벽하게 이제 시장에서 퍼지기 전의 시점에 비해 가지고 그 당시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각 기업들의 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차트로 나타내 네. 본다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위 그 신경제 관련 주식들, 근데 네이버를 비롯해서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모형, 이런 종목들의 퍼를 본다면 점점 그 당시 2월 달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뚜렷하게, 그죠? 지금 퍼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색깔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를 대체로 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중간에 네이버도 들어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의 트렌드가 전반적인 시장의 그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트렌드와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같이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비단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만의 고평가 되었다라고 네네.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선이 사실 올해 코로나가 다 이제 잠식을 해버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선이 예. 사실 올해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대선 가도에도 사실 코로나가 영향을 주고 있고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상황이에요. 간밤에 나온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50%, 트럼프에 대해서는 36%, 36% 지지율밖에 예. 되지 않더라고요.
있고요. 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조정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은 바이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예, 역시 트럼프가 여러모로 다소간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불확실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이때까지 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뭐 카터 정도인데 그때마다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카터가 연임에 실패한 거 아닌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항상 그 미국의 대선이란 게 소위 그 기존의 그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심지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트럼프가 이긴다. 네네. 뭐 이렇게 단언하는 전문가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여론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든의 결정적인 약점은 이제 소위 대중유세를, 물론 대중유세를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과연 인기도와 그것이 표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트럼프의 지지도가 다소간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면 초과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소간 좀 불리한 상황이죠.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 나바로의가 그저께 시장에 폭스 뉴스에 나왔다가 뭔가 이야기했다가 다시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바로 실은도요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이게 과연 소위 아니된 굴뚝의 연기나랴라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폭스 뉴스 그 화면을 잘 보시면은 갑자기 나바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끝났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물어보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나바로가 yes, it's over. 라고 벌컥 이야기하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사회자의 유도신문에 걸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이야기해 본다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yes, it's over.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뭔가 좀 미국이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이나 과정에서 가지고 다소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은연 중에 표출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바로는 나바로대로 또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그 다음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이런 소위 흑인 관련해서 데모는 데모대로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불투명성 내지는 불리한 사면 초과이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일종의 막판에 자칫 소위 일종의 그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 봐서는 미국과의 중국과 협상은 그대로다라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너 책임이잖냐 내지는 뭐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갑자기 매긴다든지 또는 뭐 미중 간의 관세 협정을 갑자기 파기한다든지 해서 떨어지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뭔가 이벤트를 하게 될 공산은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다소간 좀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지지율 추이를 차트를 쭉 본다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지지율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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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현재 40%대,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가 55%, 지지한다가 41%니까 상당히 지지율이 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트럼프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했나요? 잘 못했나요? 에 대해서 잘 못했다. 라고 하는 의견이 보다시피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바이든과 그 트럼프와의 그 뭡니까 그 지지도 차이를 보더라도 현재 바이든이 51%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1.7%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론조사 하나에 따라가지고 뭐 그게 40% 될 수도 있고 35%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보다시피 처음부터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바이든이 단 한 차례도 트럼프보다도 뭡니까 지지율에서 떨어진 경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이런 상태가 간다면 트럼프로서는 뭔가
최후의 수단이라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어쨌든 좀 관심을 그렇습니다. 갖고 예. 봐야 할 것 같고요. 바로 환율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달러가 그렇게 또렷하게 강한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지는 않아서 우리 달러원도 1210원대, 1200원대 초반 중 요 정도에서는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요. 예. 간밤엔 달러 또 다시 0.5% 이상의 인덱스 기준 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현재 달러원도 7원 70전 정도 오르면서 다시 또 1208원대 가까이 가고 있고요. 예. 환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매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환율은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 IMF라든지 또는 뭐 리만 사태라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롱텀으로 본다면 길게 본다면 결국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네. 1200원이라는 사실도 우리나라의 소위 펀더멘탈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원화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물론 최근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줄면서 다소간 4월달 5월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66개월 동안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계속적으로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IMF의 권고 그 외환 보유고에 비해 가지고 약 3배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틀리면은 미국과의 수합을 통해 가지고 또는 캐나다와의 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 언제라도 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위 마지막 통장까지 마이너스 통장까지 가지고 네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모자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따라서 환율은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소위 우리나라의 그 달러 인덱스와 상당히 영향이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인덱스가 100 근처까지 급등한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추이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의 차트를 보더라도 네. 보더라도 역시 달러의 원화 환율은 확연하게 소위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소위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봐서 약간의 반등은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완벽하게 뭐 일방적으로 계속 원웨이로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결국은 제가 생각에는 1200원대 이상은 좀 달러의 원화 환율을 봤을 때 과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네.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근데 달러의 원화 환율이 1240원 이상 올라가면은 좀 위험하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긴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원화 환율이 1240원 이상 올라가면은 다소간 좀 시장에는 악영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나는 과연 1240원이라는 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환율은 뭐 걱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보자면 아래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예. 상승의 연속성을 보기에는 위치상 그리고 이제 주변 여건상 무리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코스피만 기술적인 예.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코스피 지수 뭐 오늘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뭐 코스피 지수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야 뭐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야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긴 하더라도 네.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불성설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은 상황에선 있어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이츠 코리아 김종호 대표님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